계속해서 순천광양 곡성쿨의 갑 선거구입니다. 이 현역 의원 불출마와 컷오프, 공천 번복 등 민주당 경선 갈등이 컸던 이 지역구는 4파전입니다. 유승용 기자입니다. 2012년부터 세 차례 총선에서 각각 다른 정당 후보가 당선된 순천 지역. 이번 총선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당 후보의 무소속 후보까지 4파전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대표 특보 출신으로 서울시의원을 지냈습니다. 순천대 의대 단독 유치를 약속했고 기본소득과 기본주택을 통한 기본사회 기반 조성, 검찰개혁 완수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가장 앞장서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순천 정치판을 좀 확 바꿔서 반드시 민주당의 과반수 이상의 힘을 보태주시고. 통일부 차관을 지낸 국민의힘 김영석 후보는 중앙부처 경험과 힘 있는 여당 후보임을 내세웁니다. 순천대 의대와 대형병원 유치, 순천역 복합환승센터와 경전선 폐선 공원화, 국가대표 선수촌의 순천 유치 등을 공약했습니다. 복합환승센터 그리고 또 쇼핑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정자립도가 20%인 순천으로서는 역부족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돈을 가져오고 민간의 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힘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당 이성수 후보는 농민수당 재정 등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회운동을 해왔습니다. 당대표가 돼 야권연합으로 윤석열 정권과 싸우겠다며 과감한 복지 확대를 공약하며 노동자와 서민층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성수는 순천 시민들과 함께 25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시민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일꾼이 진짜배기 일꾼이 이성수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뒤 무소속으로 나온 신성식 후보는 검사장 출신으로 검찰개혁 적임자임을 내세웁니다. 순천의대 유치와 K-디즈니 순천 완성, 전라선 고속화 등을 제시하는 한편 순천 선거구 분구를 약속했습니다. 목숨 걸고 신대지구를 되찾겠습니다.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과 서병철 의원은 순천 분구를, 순천 지역구를 내팽개쳤습니다. 최근 세 차례 총선에서 진보정당과 보수정당, 민주당까지 매번 다른 정당 후보가 당선된 순천. 이번 총선의 선택이 관심입니다. KBS 뉴스 유승룡입니다.